이제 10번 홀로 왔군요. 네. 이제 파4 10번을 원온을 노릴 수 있는 10번 홀인데요. 오. 아, 야, 좋습니다. 좋은데요? 뭐 이거는 거의 올라온 겁니다. 네. 16강전 때는 이제 핀이 화면상으로 더 왼쪽 이제 앞 그린의 앞 핀이었는데 오늘은 뒤쪽으로 좀, 지금 8강전은 좀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서서 김민규 선수가 16강전에서 10번을 티샷 그린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요. 이번엔 어떨까요? 두 선수가 평균 드라이브 샷은 거의 똑같습니다. 한 304야드 이번 시즌에 치고 있습니다. 김민규 선수도 좋네요. 오, 이게 자 재밌습니다. 두 선수 네. 모두 다 정말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와 강경남 선수도 잘 네.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로 핀 그게 빗바람이 그 정도 불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그게 그린 앞에 벙커에 빠졌습니다. 거의 원온에 네. 성공했다고 봐야죠 두 선수 모두. 그렇죠. 강경남 선수입니다. 이글 시도 좋은데요? 들어가나요? 이게 와 이게 여기에 멈춰서네요. 네. 입을 틀어 네, 막았 좀 두껍게 들어가는 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김민규 선수는 퍼터를 선택했습니다. 오케이요. 어? 뭐라고 오케이 하셨어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컨시드를 줬군요. 네. 네. 분명 김민규 선수가 뭔가 들었는데. 네.